내가 뭐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노? 맞잖아. 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독특해요. 그런데 한 2주 전, 아니 한 20일 전부터, 21일 전부터 이제 그러고 이제 8월이 되면서 이제 그걸 그림을 좀 그리거든.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학과를 다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막 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지는 이제 학교를 막또 학교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라 했거든. 이제 알아보다가 지금 바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지가 결론을 낸 거야. 지 스스로가 결론을 냈는데 이제 신금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군대 가지 않을 방그 공익을 사급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내하고 둘이 앉아서 의논을 한 것이 내. 안 나오지. 자, 근데 그건 인간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 3.5등급이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지가 잠을 안 자고 가가지고 그날 간 수치가 높게 나왔던 거야. 잠을 안 자가지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척추가 약간은 휘었다는 거야. 척추 측만이 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3.5등급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봤지. 4등급 혹시, 그러니까 이 군대 안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봤는데 간은 안될것 같아. 아니, 간은 안될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척추가 조금 문제가 왔다는 거야. 타로 카드를 뽑아보니까. 그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신병에 6개월간 치료 기록을 남기자. 요즘에 그게 혹시 좀 많이 나온다네? 실제로?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미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세 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아봤거든. 그건 다른 거 필요 없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이거를 찍어보면, CT를 찍어보면, 아니 그 가서 허리를 해보면 그냥 사급이 나오겠다고 나온 거야. 그게 우리가 레노먼드 카드에 키카드가 나오고, 키카드가 나오고, 그냥 그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 병원에 입원했던 병원 있잖아. 그 병원에 갔거든. 그 처음에는 이 초, 뭐가, 그 초, 초, 초 뭐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CT를 하면 초음파에 안 나온다니까 우리 카드가 분명히 타로 카드가 이게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런 의문은 이제 우리가 가졌던 거지. 그래갖고 초음파를 쌤이 5, 6만 원 주고 한번 찍어봐라는 거야. 그 찍어봐라는데 근데 그게 약간 둘이서 좀 반신반의했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카드도 틀리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래도 용화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 했거든. 그러니까는 CT 딱 찍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척추 측만, 그러니까 안에 척추 측만 돼가지고 신경이 눌러져 있는 거야. 근데 애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가 좀 둔한 거야, 우리 아들이. 근데 이게 앉아 있는 것보다 쓴게 편하고, 그게 벌써 문제가 왔단 거잖아. 못 앉아 있고, 오래 못 앉아 있고, 자,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근데 통증은 엄청 호소한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둔감해. 이게, 다리도 이쪽 막 저리고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박 3일 입원을 했지. 입원해가지고, 이제 통으로 들어가는 그 MRI를 다 찍었거든. 그러니까 MRI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 사급 아니면 5급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그 병원이 한달 전에 군대에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바뀐 거야. 한달 전에. 한달 전에 그게 나왔고, 또 창원에 가서 했는데 한달 전에 MRI 기계가 다시 들어온 거야. 새로운 기계가. 더 선명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타로카드 다 뽑아봤지. 뽑아가지고 어제 갑자일 날 이제 둘이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갔거든. 나는 이제 어제 수업이 있으니까 와버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어제 또 우리가 타로카드 다 뽑아봐. 어느 날 가는 게 좋을까? 우리 아들이 신봉자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인 카드가 나오고, 키 카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오늘이다 생각하고 간 거야.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럼 연인 카드가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반응이 좋다라고 내가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제 나는 와버리고, 억수는 믿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처음에 이제 그 당직 선생님이 안 오고 다른 선생님이 왔더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뭘 보더만 상급이라 하더라. 지가 깜짝 놀랬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 뭐냐 차근차근 지가 얘기하고 자꾸만 차근차근 설명을 했대. 설명을 하니까 뒤에 사진 두 개를 이 사람이 안 본 거야. 의무관이 안 봤던 거야. 의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 뒤에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두 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사급 판정을 받았어. 뭔가 그거 없이. 그래 하여튼 받아가지고 그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물어봤대. 혹시 5급이 되는 4급하고 5급 사이 어느 정도 있느냐 물어보니까 5급도 어쩌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5급은 정말로 그거잖아. 장애인이잖아. 문제가 있잖아. 이건 실제로 지가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든 뭘 보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4급 판정을 받았어. 방위? 어, 공익공무요원. 그래서 지가 꿈에 이제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놈 면제는 뭐냐면 지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공익은 이 2년이나 시간 동안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꽤 웃긴 게 그게 전부 다 타로 카드를 가지고 다 우리가 다 했다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우리 남편이 너희 둘이서 맨날 어디를 다니고 이러는 거야. 이번도 2박 3일 하고 왜냐하면 보험이 다 돼 있었거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안 되니까 CT샷을 입원해서 그래갖고 이게 상해로 받을 것이냐 또 질병으로 받을 것이냐 막 이런 것도 얘기도 우리 또 고모가 동부 그 화재보험이 있거든. 그래갖고 막 근데 그 질병으로 받았어. 왜냐면 상해는 또 혹시나 군대에 집어넣는데 로라장에서 뭐 뭘 타다가 자빠졌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놀다가 또 한 거라서 뭔가 그 코드가 또 코드 분류에 따라 틀리다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달라진다 하더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앞으로 제한이 유리한 거는 상해 코드예요. 상해 코드죠. 그죠. 안 그래도 고모는 상해 코드로 받으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질병 코드를 지한테 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질병이 돼 버리는 거고. 상해는 다친 거고. 다치시로 갖고 그거 하는 거니까 상해가 앞으로는 지한테 좋아. 그지. 그러면 원래 상해 코드로 받았어야 되는 거네. 아이고야. 그럼 이제 허리 보험은 안 되는 거네. 안 되셨어. 그지. 근데 그 왜냐면 그 기저질환 환자가 돼. 괜찮아. 나는 큰 거 넣어놨어. 지금 큰 거 넣어놨거든. 원래 큰 거를 넣어놨거든. 그래갖고 이상한 우리 아들은 자꾸 타 먹었어. 코 수술할 때도 있다 얘가 그걸 타 먹었고 그 딸은 지금 아예 한 번도 못 타 먹었거든. 아들은 계속 타 먹어. 사실 안 타보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 타 먹어서 그 사실 지금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 내가 어차피 안 좋은 거 돈이라도 타야지. 맞지. 아니 어린데 언니. 돈은 보상이 되지.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안 좋은데 조치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침도 좀 맞고. 근데 애들이어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또 그게 좋아질 수도 있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진짜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래갖고 내 얘기 나는 또 어떤 게 있으냐면 이제 이게 여담인데 나는 진짜 내가 허리가 그 원래 키가 있고 하니까 진짜 애 놓기 전에 엄청 허리가 많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삐끗했다면 허리가 아픈 거야. 요새는 나 지금 허리 안 아프거든. 안 아픈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내가 36살 때 그 막걸리집을 할 그게 낭만낭자라고 막걸리집을 할 때가 있었어. 내가 막걸리집을 했잖아요. 거기가 터가 이제 우리가 거의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었거든. 했는데 그 희한하게 풍수 보는 사람이 왔었어. 그 집에 풍수 보는 사람이 막걸리 먹으러 왔었어. 나보고 이렇게 처방을 좀 받으면 장사도 잘 되고 괜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20만 원에 해준다 하더라고. 그때도 20만 원이 제법 컸어. 20만 원이면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느낌으로 따지면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해달라고 했거든.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 막 무슨 처방을 했더만은 내 몸에도 처방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몸하고도 관련이 있대. 허리 아픈 것도 관련이 있고 산소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있잖아. 이렇게 나보고 팔을 벌려봐라. 뭘 어떻게 해봐.
봐라 막 이렇게 하더만 무슨 처방을 해주더라고. 그 뒤로 허리 안 아파. 한 번도 안 아팠어. 진짜야.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진짜. 그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 진짜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었는가 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장사도 그 좀 유명할 정도로 잘 됐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뒤에도 한 번 와서 내가 뭘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허리는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안 아팠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 경험이. 그게 묘지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에 뭔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그게 그렇게 한다대. 기철이 알아. 기철이. 그래갖고. 근데 우리 아들은 예민하면 그런 일이 처리가 안 되면 잠을 아예 못 자. 그래갖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이제 요새는 또 일괄적으로 그거 한다네. 아휴, 귀신 희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약하니까 엄마가 희신인 거야. 해월에 태어났는데, 해월에 태어났는데 토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해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정해로 태어났는데 정해월로 태어났잖아. 화가 있잖아. 거기다가 경진이니까 토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토하고 화하고 지금 막아준 사주 구조가 괜찮다니까. 그리고 목도 있거든. 다 있는데 경인을 주니까. 근데 우리 요시로 따지면은 토가 중요하거든. 희신이 엄마잖아. 그러니까 내도록 그래. 하여튼. 하여튼 이번에 따라다닐 수 있잖아. 엄청 내가 지금 맨날 싣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지. 나는 쥐랑 맞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 입장에서 내가 기우잖아. 자 그러면 기우가 토에다가 금이니까 힘을 주는 게 두 개 다 붙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은 생을 걸쳐서 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왜냐하면 걔가 경진의 경인이거든. 나는 기우의 기우잖아. 그럼 생을 걸쳐서 이게 약간 내 자식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서로 뭘 못 해준 게 있는가 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자, 요 여담이 그래서 오늘 어제 그 발표가 나서 해결이 된 날이었어. 갑자일 날. 가짜 같이 보고 같이 자 갑자라는 게 자 갑자라는 게 이게 엄마잖아. 이게 자기가 본인이면 이게 엄마 정인의 문서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론이 많이 나요. 그리고 60갑자 시작이잖아 어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날들이 있어 보면 좋은 날이거든. 자 다시 또 적어봅시다. 자 5번 개축에 그다음에 을묘에, 그다음에 정사에, 그다음에 갑진. 자 묘월이기 때문에 묘월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화가 필요하겠죠. 화를 먼저 봐야 된다. 인월하고 묘월 같은 경우에는 화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묘월이면은 화를 먼저 보고 또 조금 수가 있으면 좋다. 또 그리고 목이 강할 경우에는 금도 좀 있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글이 되고 자 한번 적어봅시다. 요게가 겁재. 자 거기 여기가 인성.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성. 그 다음에 식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식, 그 다음에 요거는 인성. 왠지 뭔가, 인비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뭔가 근을, 통근을 하였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그 점수로 치면, 자, 6.5에 4.5가 되죠. 그럼 뭐, 딱 적어야 됩니다. 인비가 6.5, 식재관이 4.5가 된다. 자 그러면 인비가 뭐가 되냐면 목화가 인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토, 금, 수가 식재관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운이 오게 되면
이 식재관 운이 오게 되면 우리가 희신 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우선 그럼 희신 운인데 용신을 정하자는 거지. 자, 용신을 정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우선 용신 운에서 보게 되면 뭐가 용신 운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운이 어떤 운일 것 같아요? 토운이, 그죠? 토운이, 이 지금 토운이, 그, 요 화를 빼주는 토운이 용신운일 것 같죠? 그 토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긍정적이지 않겠나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수는 목을 생해 줄 수 있으니까 반귤 반용으로 보고, 자, 그리고 금운은, 토운과 금운이 좋기는 한데, 요게 묘유충이, 묘유충으로 보게 되면, 요게, 자, 금운이, 어쨌든 금운도 용신운으로 비교하면 금운도 굉장히 긍정적인 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자, 신강함으로 용신은 식재관으로 잡는다. 관성수는 나쁜 인성의 목을 생하여 목을 생해서 도와주고 있어서 이거는 썩 좋은 운으로 안 본다. 수는 생하여 주고 있어서 흉하고 비견화운을 극함으로서 길하여 반길반용으로 본다. 신강한 경우에는 식재관에서 인생을 생해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 식상의 토는 비견화의 힘을 설기시켜서 좋다. 그리고 토운은 희신이고 길하다. 재성금은 없지만 운에서 금의 작용이 길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용신을 잡을 때는 있는 것을 용신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뭐가 용신이다? 토가 용신이다. 토가. 그죠? 토가 용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기시킴으로 토가 이신이 된다. 길하게 작용한다. 신강하게 된 원인이 임비, 목, 화이기 때문인지라 그 운은 나쁘고 흉하다. 자, 쭉 정리하면 자, 인성의 목운에는 학업, 문서 측면이 나쁘다. 비견의 화운에는 형제, 친구, 동료 운이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식상토운에는 하는 일, 사업적인 면, 에너지를 발출하는 것, 즉 연구를 발명하는 것,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표현하는 것, 육체노 등은 길하다. 그래서 재성운에는 동그라미, 처재물은 길한 거고 수운에는 명예성질운은 반길반용이다. 보면 되고 그러면 갑자년이 왔다고 하면 위에로는 흉한 거고 밑으로는 약간 세모죠. 자, 그래서 갑목 인수운은 나쁘다. 그리고 학업 문서 측면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자수운은 관성운임으로 나쁘다. 명예승진 자식운이 관련돼서 반길방윤이다. 갑자년 한운은 나쁜 운이 된다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년에 무진운이라고 한다면 상관운이라고 해서 무진년운이 자 아이디어 발표 이런 거 다 좋다. 무진년 자체가 한 해는 좋은 일이 있는 운이다. 희용신을 가지고 세운과 대운의 분석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게 교수님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이거를 안 해도 신약인지 신강인지 바로 이게 나와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어떻게 왜 등년 등지 득세 그거로 보면 돼. 계산을 영 안 해도. 점수를 안 매겨도 점수를 안 매겨도 이게 인성이 득지를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요래 보면 많잖아. 요래 되면 거의 이거는 신강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요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정확한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이차 맛이 이거 땀이 지금 계속 난다. 아이고야 완전 좋은 거 아니가. 보이차.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요게 자, 무진년이 상관운이잖아. 자, 그럼 육친적으로 상관에는 좋은 해는 아니잖아.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좋다고 말하느냐, 나쁘다고 말하냐. 이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자, 상관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샘도 지금 올해가 지금 상관해잖아. 샘 자체가 병화 일주 상관해잖아. 올해가 좋냐, 나쁘냐야. 그걸 한번 겪어 봐야 돼. 샘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응, 안 좋은 애지. 식신애는 좋은 거고. 어, 좋은 거고. 아, 안 좋은 거네. 안 좋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상관이 아무리 용신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관애가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이것도. 자, 그 공망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안에 세밀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작년도 공망이었잖아. 올해도 공망이잖아. 자, 그런데 자축 공망. 2년이 공망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망 끝에 이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 쌤이 이제 하반기는 좀 괜찮아질 거야. 제가 딱 느낌에 하반기부터 뭔가 되는 느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따지면은 임자는 별로인 걸로 나오고 신강신약으로 본다면 해운으로 본다면 임자는 쌤한테 좋은 거잖아. 네. 그죠? 쌤한테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으로 되고 그러면 그걸 지금 용신이잖아. 그러니까 반길 반용으로 보잖아요. 밑에가 인성이 운이 오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내년을 또 근데 쌤은 지금 정화가 있어서 정유잖아. 네. 끝에가 정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게 정임 한목으로 돌아오니까 아마 내년에 좋은 일이 안 되겠나. 그냥 그 인성이 되니까 또 자, 그래서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샘 자체가 소띠잖아요. 자, 그럼 소띠면은 내년에가 겁살로 들어가게 되거든. 겁살. 자, 그러면은 별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별스럽고 갑작스러운 일. 6년, 6년으로 3제 뒤 3년이 더 나쁘다. 내가 지금 그거잖아. 자, 그리고 형이라는 거는 내년에 뱀사자 있는 사람들하고는 무조건 형이 걸립니다, 지금. 뱀사자, 원숭이 신자, 범인자가 내년에 어쨌든 삼형살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민년이잖아. 강하게 들어오죠. 강하게 들어오죠. 남편도 지금 병신일주잖아요. 남편 병신일주잖아요. 병화일주인데 병신일주 아니가 신금이 그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년에가 이게 형살로 사명살로 들어오게 되잖아. 올해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은. 삼재 시작이 되는데 병신일주는 이제 이게 보면 이민년이 어쨌든 지지로는 보게 되면 자 편인님 오기는 왔잖아. 근데 그게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형살의 어떤 형이라는 것은 수술이잖아. 형벌, 수술. 여기에 그 겸연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사실은 오히려 수술 운이나 그런 게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수술이 되는 게 올해는 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진정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내년에는 오히려 칼을 들어서 뭔가 수술을 하는 형태로 어쩌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째는 거죠, 사실은. 째는 거고 칼이 이렇게 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런 수술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여기에 개념에서는 어쨌든 인비와 식재관을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그거를 생해 주는 거는 그걸 잡을 수 없다. 용신으로 잡을 수 없다. 반귤반을 잡아버리고 잡아버리고 완전히 그거 한 것만 구분을 해서 그 운만 좋은 걸로 판단을 하라고 지금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강은 비겁이 많아서 강해진 것을 말한다. 재물이 그다음에 신왕은 자, 신강은 보세요. 신강이란 개념을 비겁이 많아서 신강해진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왕은
자, 신강이 돼 있죠. 자, 신강과 신왕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죠. 여기에 신강은 뭐냐면 비겁이 많은 것, 신왕은 뭐가 많은 것? 인성이 많은 것을 신왕이라고 한다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강은 재물이 안 된다. 그리고 마누라 여자 돈이 안 된다는 뜻이고 신강의 의미에는 신왕은 뭐냐면 인성은 식상을 극한다. 자 그래서 식상은 사업적 수단이나 기반이다. 신왕하면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요 구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신왕과 신강의 구분을 하라. 이거 간편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강 신왕. 자 신강은 비견급제가 많은 거고 신왕은 인성이 많은 거다. 비견급제가 많은 거는 뭐냐면은 돈이 안 되는 거고 여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왕한 거는 인성으로서 그냥 살아나가면 돼. 교육을 하거나 문서운을 잡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고 아니야. 신왕은 문서를 잡으면 큰 게 돼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문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대제 무죄가 대제라는 말이 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보이차를 마시니까 땀이 엄청 나요. 보이차를 마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지금 배가 고픈 차에 보이차를 마셔버리니까 약간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네. 이 당근 무야 돼. 말씀해. 당근 있어? 한 입만 먹자. 당 떨어져. 약간 당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탕이지 거의. 아 저기 사탕 있잖아 얘. 저기 있어요. 괜찮았는데 보이차가 안에 당근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아. 사탕 녹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신앙신강 이해하시겠죠? 자 신수속관법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지금 나와 있어. 신수속관법. 자 그러면 자 수의생 간 불러보자. 한번 판명을 해보자. 자 불러봐. 갑이네. 갑술에. 명술에. 무술. 아이고야. 술. 자, 우선은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금수가 없죠. 자, 우리 그 수의쌤은 크게 될 분입니다. 다 큰 걸 잡아 가지고 있죠. 아주 크게 되실 분이에요. 이건 국가급으로 국가급으로 일을 하실 분이야. 산을 사. 산을 보고 5만 평 이런 거 사. 진짜야. 앞으로 많이 사 싹쓸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술월에는 화토를 화하고 수를 봐야 좋은데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슬픕니다. 슬퍼도 남편이 계시기 때문에 수가 있는 것과 같다 보면 되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뿌리가 될 수 있고 다 나름으로는 천간 것들이 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사주가 좀 조율하기 때문에 수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정관이 아주 좋다. 그쪽이 바닷가잖아. 근처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래 보면 되고. 그래서 물이 없지만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그 처방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남편 성씨는 뭐죠? 김씨 금이죠. 그것 또한 좋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용신을 한번 보자는 거지. 이게 인성이고 그다음에 식이고 다 식이죠. 그러면은 자, 인비가 3.5네. 그럼 신약하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5면은, 7.5가 식재관이죠. 그러면은, 인비운이 용신운으로 본다. 자, 그러면은, 목화운을 용신으로 보는데, 화운은 별로죠. 왜? 다시 술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운은 별로고, 정말로 목운이 세 문에서는 아주 좋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임수는 오면 좋은 거는 이걸 수생목하기 때문에 임수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면 이민년은 좋다. 이럴 때 좋아? 이민년 아주 좋다. 자, 이렇게 하면 옥수로 빨리 보이네. 용신이, 그죠? 그래서 모군이 올 때 셈이 가장 좋다. 아시겠죠? 모군이 오면 아주 좋다. 아주 잘 보인다. 그리고 범띠에 범띠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수위쌤은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이제 비로소. 그리고 우리 수위쌤 같이 인하고 술이 전부 인호술의 개연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로 범띠에 인호술의 어떤 띠들의 그 삼재 운에 그대로 요는 맞물려서 하나로 일색한단 말이야. 나는 말이야, 자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지가 우리 선생님 경자가 신축에 또 나 사가 여기는 묘가 여기죠. 자, 여기 봐, 이게 잡스러운 기라. 사유축도 되고 해묘미도 되고 신자진도 되고. 이게 잡스러운 거야. 이러면 직업을 팔망으로 바꾸는 거야. 하는 일이 계속 바뀌는 거야. 왜? 이쪽에 사유축 일을 하고 해묘미 일을 하고 신자진 일을 한다는 뜻이야. 근데 요쪽에 또 자축합이 되거든. 그러면은 예전에 하던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지. 조상 때에서 하던 일과 내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지. 기도했다 이거. 기도했다 이가. 신축이, 신축님이 왜 신축님이 됐겠노? 기도를 많이 했, 신축이 됐겠노? 응? 시가 임자라고. 시가 임자? 임자. 그거 정묘고. 아, 그게 내 지금도 못 외워보잖아. 맞네. 아, 진짜 왜 이러노? 있잖아요. 그 축술미가 돼요. 아니, 원래 이게 진토를 끌어오거든. 아니, 가족이 토가 그리 많을 때는 형살로 축술미 사명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도 많아요. 나는 신약이네. 식재관이 만나서. 어, 신약이야. 계산, 계산. 내 계산 줄 알았어. 응? 계산 줄 알았어. 자, 우선은 4월이니까 4월에는 수를 보면 되는 게 수가 딱 있지. 네. 그러니까 남편이 용신이야. 원래 이게 용신이지. 따지고 보면 4월에는 수를 봐야 하니까 용신인데 이게 정계축을 하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임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완전 우리가 한 개념으로 용신이 안 돼. 안 되는데 조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4월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수를 봐야 돼. 근데 신축년이라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수를 봐야 첫 번째 조우로는 수가 좋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 걸로 보게 되면 여기가 관이죠. 관. 그리고 요거는 인. 그리고 이거는 비. 그리고 이거는 식. 이거는 재. 그리고 이거는 관. 자, 인비가 여기가 25, 2.5고 여기는 2죠? 네. 그리고 4가 겁재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겁재. 응, 그 비견겁재 내가 한꺼번에 적었어. 응, 응. 그러면 45죠? 4.5 대 6.5. 그러면 셈은 신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용신이 된다? 자, 인비가 용신이 되죠. 자, 그러면 인비가 용신이 되면서 관성을 생해주면 안 되니까 셈도 뭐가 용신이다? 인이 용신. 인비가 다 용신이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용신이 되는데 비견 같은 경우에는 또 식을 다시 생해주니까 여기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셈 자체는 인성이 용신이다, 인성. 이 수를 다 빼주는. 이 자리 용신 자리 용신이 있는 거지. 괜찮은 거지. 근데 남편은 귀신. 요걸로 보면 귀신이 되지. 수니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완전 귀신이지. 근데 여기가 지금 자묘 상형이 돼 있거든. 좋은 자리는 사실은 아니야. 정이만 목. 목이 만들어지잖아. 에휴, 이거는 위라 합의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돼. 목에 이렇게 합의되잖아. 합의. 딱 붙어 있는 거지. 자묘 상형에 대해서 썩 좋지는 않은데 천간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것도 돼 있어.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쌤이 유의할 게 이게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이러면 사실 두 개도 될 수 있어요. 하나 아니고 둘. 그러니까 젊어 하고 나중에 또 나이 들었어도 그래서 안심을 해서는 안 돼 사실은. 조심을 하긴 해야 돼. 이제 명확하지. 이거는 좀 그렇고 물론 좋고 이거는 비견이 올라타고 있으니까 바람 피고 비견이 올라타고 있잖아. 이거는 얘가 올라타고 있지. 이거는 바람 말고 그렇지 그렇지 월지급제니까 궁금하니까 와야 또 해봐야지 또 우리가. 아이고야 시간이 그냥 신축에 신축에 뭐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또 정류 그냥 축월이니까 그냥 목하네 그냥 목이 제일 좋네 바로 그거야 목이 없네. 여기 있잖아. 화를 용신으로 써야 돼. 이러면 여기 있는 거.
화. 자, 그러면 이제 친구, 동료 이런 거 전부 다 용신했으면 돼. 자, 사주 속관법 한번 봅시다. 이러면 못 나갑니다. 자, 2장 사주 속관법. 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자, 신수는 1년 운세를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희용신을 가려내는 간단 용신 정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마저도 힘들다면 신수 속관법을 활용해봐라. 신수 속관법의 적용 방법은 일간만 알고 사주를 몰라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 상대방이 일관이